2022년 양동 전통시장 상인총회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총회를 우리 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도 많이 경청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오늘 총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필품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싱싱한 야채들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이 도로변 청소, 주의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상인회 바라는 모습에 대한 토론 그리고 답변을 진행을 하는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하겠는데 양동시장, 양동 전통시장에서 이제 온라인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뭐 양동 전통시장에 누구보다도 애정과 관심을 또 많은 부분을 함께하고 알고 계신 우리 회장님들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도 아다시피 이게 주문부터 포장, 배달까지 완전히 이게 완벽한 이 갖춰져야만이 온라인 판매의 어떤 완성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그 전통시장의 그 상인들 분들은 열악하죠. 어떤 대기업의 어떤 쇼핑몰에 대한 어떤 그런 저기 환경이나 이런 것이 1년차에 했을 때는 그냥 뭐 등록해주고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은 받았지만 그게 우리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게 지속된 게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 부분 1년에 뭐 한 3회 정도라도 그 품목을 바꿔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1인 1매장 하시다 보니까 오시는 손님 맞이하다 보니까 이게 참 인터넷 판매하신 분이 버겁다고 시범적으로 하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그 노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뭐 차도를 2차선까지 이렇게 점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이미지도 그렇고 또 위험한 문제도 따릅니다. 이 단속이라는 게 기간이 있거든요. 저희 시장면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 기관과 법률을 정확히 아시다 보니까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5만 원 과태료 물면 열흘 되면 50만 원이랍니다. 하루 매출이 20-30만 원 남는답니다. 니들 상인회에서 신고해 보십시오. 우리 열흘만 피하면 됩니다. 또 특히나 사망사고 위험률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보다 더 좀 강력하게 단속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양동시장하고 복개산하고 가운데 통로길 그런 저걸로 유도로 좀 해가지고 유인해서 그쪽으로 허위급금 하면 어찔까요? 근데 노점상 그 장사하신 분들은 도로면 그대로 앉아서 한 8시나 8시 반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과거보다는 많이 좀 안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심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그 옛날보다 코로나 유발해가지고 장사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안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결과 함께 우리 고객 서비스로 한번 넓게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우리 어떤 상인분께서는 좀 더 친절해야겠다. 이걸 우리가 한번 청결 뭐 내지는 고객 서비스 전체 이것도 결국은 고객 서비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했다. 제안을 해주신 분은 양동시장에 청소문화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여러 나도 참 좋은 생각이다. 또 특별하게 날마다 잘하고 깨끗하게 하지만은 또 우리 양동시장 전체 실기시장 상인회가 함께 뭉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가 그날은 어느 날짜를 정해서 청소를 한번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날짜를 정하면 어쨌겠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시장 상인들끼리 자율적으로 참 우리 정의한 회장님이 정의를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아니 뭐 한 달에 두 번이 됐든 간에 상인들끼리 뜻을 모아가지고 한번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강제적으로 여기서 며칠 날 하자 며칠 날 하자 이것 또한 상인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각 그 특히나 시장 중에서 순환시장이나 양동시장이 상인들의 동의를 좀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는 것처럼 소위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들은 다 이미 준비라고 여러분 다시면 30분에 주어진 시간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2 양동전통시장 상인총회 생중계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